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쵸? 진짜 생각도 못 했는데. 자, 그럼 이 셋 중에서 동훈 씨의 선택은? 저는 동훈이몽으로 받겠습니다. 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동훈이몽 그걸로 뭐 하셔야죠. 네, 아, 네. 직접 선물 아까 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선물은 준비를 제가 또 했어요. 그래서 좀 So sweet. 뒤에 학교 놨던 게 네네. 오. 제가 일단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네네. 네. 와우. 이렇게 일단 좀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제가 드리는 꽃이고요. 네. 또 하나는 5만 원을 제가 담아왔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손동훈에게 받는 꽃 vs 5만 원. 야, 둘 이거 중에. 이거 굉장히 결과가 궁금한데요. 과연 그녀는 꽃을 선택할 거냐, 마음을 선택할 거냐, 물질을 선택할 거냐. 이거야말로 동상이몽이네요. 아... 아, 현명한 선택입니다. 현명한 선택. 야, 멋있다. 야, 진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직진을 향해서 봉투를 향해서 가는 그녀의 손길. 아, 아, 브라보. 그래도 또 감사한 그쵸. 마음에 이것까지 또 드리고 오겠습니다. 아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훈이몽. 아, 너무 좋았어요. 아.